안녕하세요, 지오티비입니다. 오늘은 좀 편한 마음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갑자기 DMZ가 어떻게 되어 있나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쪽 DMZ 말고 이 군사분계선의 북쪽, 북한 쪽 DMZ가 어떤 모습인지, 여기 동해안의 시작점부터 서해안까지 한번 쭉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이 하얀 줄은 뭐죠? 바다에 뭐 이런, 이게 사진이, 위성사진이 합쳐지면서 생긴 것 같아요. 또 바다에 뭐 설치해놓은 줄 알고. 그럼 한번 쭉 훑어볼게요. 오늘은 뭐 특별한 정보나 설명 같은 건 없고요. 그냥 한번 좀 보겠습니다. 길을 굉장히 잘 닦아놨네요. 아무래도 시야 확보를 위해서 철책 주변으로 수목을 싹 제거를 해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비무장지대가 이름 그대로 이제 북과 남 양측 세력이 직접 대면하고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장벽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든 건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화력이 여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 거죠. 위성에서 보니까 굉장히 이 비무장지대 안쪽과 바깥쪽, DMZ 안쪽과 바깥쪽에 그런 숲이 우거진 모습이 확연히 차이가 나긴 하네요. 동해선 철도가 연결된 모습이고요. 철도가 통과하는 어떤 게이트, 문도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선 도로도 보이고 있고,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네요. 북한이 또 이것도 파괴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아까 잠시 보셨지만은 이 비무장지대 DMZ는 폭이 약 4km 정도 되거든요. 남과 북 사이의 폭 말이죠.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2km씩 해서 남쪽 경계선이 남방 한계선이고요. 북쪽 경계가 많이 들여보셨던 NLL 북방 한계선입니다. 이 북방 한계선 바깥쪽으로 보시면은 어떤 군사시설이나 민가 같이 보이는 모습도 좀 있고요. 뭐 사실 위성으로는 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만 마을 같은 것도 좀 보이더라고요. 바로 인근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여기는 뭐죠? 옛날에 다리였는데 6.25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런 다리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지그재그 형식으로 길을 내놓은 걸 봐서는 경사가 아주 급한 그런 산인 것 같습니다. 남쪽에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수 없는 그런 산 뒤쪽으로 보면은 시설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네요. 이 DMZ의 면적은 북한 쪽이 478제곱킬로미터, 남쪽이 425제곱킬로미터, 남쪽이 조금 좁네요. 합쳐서 약 903제곱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강을 따라서 북한의 철책이 쭉 이어져 있는데요. 곳곳에 초소가 설치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강을 따라서 일자로 쭉 뻗은 길이 이어지네요. 그리고 어김없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런 초소들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우리 쪽, 남쪽도 뭐 비슷한 상황이죠. 서로 그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원래 이 판문점 인근의 JSA를 제외하고는 어떤 정전협상상으로 남측에는 경찰이 들어가고 또 북쪽에는 사회안전성 소속 안전원이 어떤 경계 근무를 하기로, 그리고 군병력은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협상이 되어 있는데요. 남북 양측이 이제 민사행정경찰, 북한에서는 민경부대 이런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피에 이제 배치를
하고 있죠. 이름만 뭐 민사, 행정, 경찰, 민경부대 이런 거고 사실상 뭐 군인이니까요. 그래서 비무장지대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무장되어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지역이 DMZ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흰 줄로 보이는 것이 이제 가상의 선인데 이게 군사 분계선을 구글어스에서 나타내고 있는 건데 뭐 정확하진 않죠. 네. 대략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이 산 정상에 북한군 시설이 또 자리를 잡고 있네요. 이 펜스의 북한 쪽 펜스의 바깥쪽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GP는 아니고 GOP 우리로 따지면 GOP가 되겠네요. 산 능선을 따라서 이 북한 쪽 철책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와, 근데 산 진짜 험하긴 하네요. 여기 강원도 어디쯤일 것 같은데 아직 철원까지는 못 간 것 같고요. 이 산 정상마다 다 군부대 시설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6.25 전쟁 때 수많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피를 흘린 그런 장소들이죠. 이 고지를 계속 뺏고 빼앗기고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러서 물론 이제 다 가져오지 못했지만 수많은 피를 흘린 그런 지역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 왜 교회가 있죠? 북한에는 교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분단 이전에 있었던 교회를 지도에 표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위성사진을 가을이나 겨울에 촬영했나봐요. 비교적 지형이 잘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깊은 산골짜기를 따라서 굽이굽이 휘어져 내려오는 강이 아주 멋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오는 강이면은 아마 그 평화의 댐 쪽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것 같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이 DMZ 내에 동물들 이제 여기로 벗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 안에서만 계속 번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유전적으로 어떤 다양성이 감소가 돼서 별로 환경이 좋지가 않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또 이 야생동물들이 사실 겨울에는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또 군인들이 먹다 남긴 이 짬밥 있죠. 이게 야생동물의 주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뭐 일부러 거의 먹이를 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의 전적으로 이 군인들이 주는 먹이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여기는 북한의 군사분계선 인근에 있는 마을입니다. 대전차 차단시설인가? 그래 보이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어떤 전차, 북한에서 내려오는 전차들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경기 북부 지역, 강원도 지역에 보면은 운전하고 가다 보면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북한에서 오히려 그런 시설들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필요로 한대요. 화력이 우리한테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기는 강에다가 뭐지? 댐을 만든 건가? 댐인데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유사시에 좀 쓰려고 댐을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보시면 지형이 한쪽에 강이 흐르고 있고 그 옆으로 쭉 댐 같은 게 이어져 있거든요. 필요시에 좀 여기가 이제 낮은 지형이잖아요. 하천
그런데 필요시에 물을 가두기 위한 댐 치고는 좀 높이가 너무 낮아 보이는데? 위성사진이라 그런가? 대전차 방어 시설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북한 쪽에서 그렇게 대전차 차단 시설을 많이 필요로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전차들을 막기 위해서요. DMZ 내의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래서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이 숲이 엄청 잘 보존되어 있을 것 같잖아요. 물론 뭐 그런 면도 없진 않지만은, 여기 DMZ 안에서 불도 많이 난대요. 뭐 여러가지 이유로 우연히 이제 불이 나도 막 지뢰가 깔려 있어서 끌 수가 없으니까 실화로 인해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어떤 시야 확보를 위해서 벌목을 하거나 북한에서 화공 작전으로 막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막 이 6.25 이후에 계속 있는 뭐 60년 된 이런 나무는 없다고 합니다. 여기도 북한군 시설이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지형 위성 사진들은 모두 이 DMZ 북쪽 북한 쪽만 집중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3D 영상으로 보니까 아까보다 산세가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거의 평야네. 여기가 철원 평야인가? 여기도 무슨 댐 같은 시설이 있죠. 북한의 DMZ 인근 지역을 계속 동에서 서로 이동하면서 훑어보고 있습니다. 뭐 엄청난 군사시설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위성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군부대 막사 같은 건물들 조금 조금 있고, 그렇지 막 탱크가 막 수백 대 서 있거나 그런 모습은 전혀 안 보이네요. 여기서 뭐 수백 대를 그렇게 노출시켜 놓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바보같이 모여있지도 않겠죠. 있더라도 아까 그 넓은 평야 지역이 아마도 철원 근처일 것 같은데요. 철원 평야 있잖아요. 철원이 진짜 통일되면은 대박이죠. 여기 여기도 북한군 시설이고요. 철원 평야 국토의 딱 가운데고 거의 엄청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초소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군들도 여기서 계속 이제 경계 건물을 하겠죠. 24시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북한도 건물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대북 방송을 재개했잖아요. 이제 여기 근무하는 친구들이 그걸 다 듣게 될 텐데 아마 김정은은 걱정이 클 겁니다. 그걸 듣고 또 계속 전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건물이 보여서 이렇게 3D로 보면은 대부분 고지 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네요. 여기 있는 건물들은 뭐 당연히 군부대 시설이겠죠. 여기는 꼭 마을같이 보이는데, 작은 마을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도 앞에 막 운동장 있고 이런 거 보니까 군부대 건물로 보입니다. 여기 지형은 보니까 막 임진강, 연천의 임진강 같지 않나요? 막 주상절리 같은 절벽 같은 지형이 방금 보였던 것 같은데, 연천 아닌가? 좀 DMZ 안에 지뢰가 엄청나게 깔려 있잖아요. 세계 최대의 지뢰 매설 지역인데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여기 DMZ를 어떻게 개발하거나 하려고 해도 이 지뢰 제거가 아주 큰일일 것 같습니다. 여긴 이렇게 동그란 연못들이 있지? 폭탄이 떨어졌던 자리일까요? 옛날에? 아니면 뭔가 지형적으로
석회암 지역이어서 저런 게 생겼으려나? 지뢰 얘기했었죠. 그 지뢰 다 없애려면은 돈도 돈이고 사람도 분명히 뭐 죽거나 다칠 거고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개발을 안 하더라도 좀 사고 위험도 있고 제거를 하긴 해야 될 텐데요, 그죠? 통일이 된다면 뭔가 북한 쪽에 뭔가 특이한 게 없나 신기한 게 없나 좀 계속 확대를 해가면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딱히 막 흥미를 끄는 그런 모습은 잘 안 보이네요. 지금 연천쯤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해안에서부터 쭉 오면서 보니까 이 북에서 남으로 연결되는 하천들이 그래도 몇 개 있네요, 그죠? 크고 작은 하천들이 조금 있습니다. 림진강 보이고요. 4월 5일 댐, 4월 5일 댐이 보이고 있습니다. 4월 5일이 뭐 북한의 중요한 날인가 보죠? 누구 생일인가? 강원도와 황해북도를 가르는 림진강입니다. 다리가 꽤 높은가 봐요. 그림자를 보니까 다리 위에서도 경계근무선은 인원이 있을까요? 겨울에 엄청 추울 텐데 얼어 죽을 텐데 임진강은 여기 북쪽까지도 이렇게 쭉 주상절리 지형이 나타나 있네요. 연천에 있는 거랑 똑같죠? 최근 보도를 보니까 북한이 DMZ 인근 지역을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많이 짓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DMZ를 먹고 들어온 건 아닌 것 같고 그 인근에서 이제 한다는 거겠죠. 땅이 없어서 그러지 않을 것 같고 뭐랄까 어차피 군인들 때문에 거기 인구가 많이 몰려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가까운 데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개간한 게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건 좀 뭔지 모르겠네요. 신기하게 보이긴 하는데 뭐야 이게 이제 완전히 아까 강원도같이 높은 산은 안 보이죠. 지형이 확실히 완만하고 부드러워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경 수비대 황해도 북한 쪽의 시설인 것 같죠. 가운데 DMZ 안에 군사분계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식사 먹을 게 없어서 고통받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정말 뭐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거나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공동경비구역 JSA가 보이는 걸 보니까 거의 한강 하구까지 다 온 것 같습니다. 정전협정 조인장도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임진강을 지나면은 한강 하구로 이어지겠죠. 아무튼 요즘 시대에 아직도 먹을 게 없어서 배를 굶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저기에 가득하다는 게 참 바로 뻗으면 닿을 듯이 가까운 거리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다 썩어서 버리고 있는데 판문점으로 연결되는 도로들이 보이고요. 개성공단 출입경 하는 곳 개성공단 잠깐 보였고요. 쭉 내려오면 우리 쪽 도라산역이 보이고요. 여기가 개성공단 그리고 개성 시내의 모습입니다. 정말 가까운 거예요. 그죠? 서울에서 가면은 뭐 금방 갈 거 아닙니까? GTX 연장해서 그냥 한 정거장만 더 가면 되는 거죠. 개성까지.
그 정도로 가까운 곳이 저기 개성입니다. 개성공단의 모습. 지금은 뭐 북한에서 기계 다 빼가고 뭐 다 부시고 다 뜯어갔다는 얘기가 있죠. 뭐 그러지 않았어도 지금 벌써 운영이 중단된 지 꽤 됐으니까 뭐 다 썩었겠죠 안에도. 건물도 막 폭파시켜버리고. 앞으로 저런 기회가 있다 그래도 북한에 투자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라면은 절대 안 합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죠. 네, 이렇게 해서 한강으로 합쳐집니다. 그리고 한강 하구에서 파주와 김포가 이제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북과 마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강화도와 교동도 지나서 서해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서해안에서 연평도와 대청도, 백령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그냥 갑자기 궁금증이 들어서 북한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DMZ 지역을 한번 동쪽에서 서쪽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뭐 특별한 사항은 없었지만은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